생물 대표입니다. 오늘은 아기가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봤거든요. 지금 이렇게 탈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초점을 맞췄거든요. 자, 지금 잘 탈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잘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또 한순간에 탈피를 해가지고 지금 뭔가 누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봤거든요. 근데 탈피를 지금 바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우면 뭔가 죽은 것 같이 생기기도 한데, 아니 이거 탈피하는 거예요. 옛날에 한 마리가 이렇게 탈피하다가 죽었는데 그때는 너무 좁았어요. 지금 거의 다 탈피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좀 있으면 탈피할 것 같습니다. 탈피를?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좀 있으면 자, 하나 둘 셋! 탈피했습니다. 지금 누워있어서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, 아니 근데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. 지금 탈피 껍질은 여기 이렇게 남았어요. 초점을 잘 맞춰버릴게요. 잘 맞추면 되는데 저기 애기가 제가 누워있어요. 근데 계속 누워있네요. 움직이네요 이제. 이제 괜찮아졌네요.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벌써 들어가네요. 지금 꼬리만 남기고 다 들어갔습니다. 초점을 지금 계속 들어갑니다. 핸드폰이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데, 지금 근데 옆에서는 좀 난리가 났어요. 이 어제 가드 집사람 쟁탈담 모셨죠. 그래서 그거 나눠놨다고 다시 오늘 넣어줬는데 빨리 도망가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더라고요. 탈피약은 제가 이거를 빼서 전시를 할 건데 영양분이 그거 놔둬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이게 영양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. 지금 이거 분진 다 날리고 지금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. 지금 이게 보면 방금 탈피한 거라서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. 지금 아기가 제가 한 마리는 밥을 살짝 안 먹었거든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